혼자는 위기 속에서 피어나는 아름다운 꽃이다. 예, 그죠? 이런 제목으로 12시까지 같이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뭐 끊임없이 우리 유련들하고 같이 가는 것이 이겁니다. 템플턴의 가치 투자. 오늘 사서 내일 파는 그런 트레이더는 아닙니다. 분명한 사실은 단기 급등했을 때는 매도를 해주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우리는 꾸준히 들고 와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으로 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 꿀벌이님도 어서 오시고요. 자, 그 다음에, 저는 뭐, 예. 제가 지금까지 지내온 방향은 똑같습니다. 뭐 변함없이 예, 수년 동안을 계속 그렇게 왔습니다. 나는 성공자님도 어서 오시고요. 열심히 오시니까. 자, 그래서 제가 가는 길은 이겁니다. 주식 투자와 아름다운 동행하는 거. 그죠? 부자가 되는 길. 그 길을 가고 있고요. 교육받아서 평생 투자를 해서 홀로서기를 가르치는 방입니다. 또, 뭐, 이거는 철저한 우리는 재무 분석을 통해서 저평가 가치주를 발굴하고 그것을 펀더멘탈에 따른, 예, 추세를 끝까지 먹는 방법. 그래서 기술적 분석과 기본적 분석을 같이 제 융합해서 가는 전략은 제가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기초로 하기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우리 저 전역 강의 있습니다. 이거 모르시는 분이 꼭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전역 강의가 꼭 있는데 한참 지나서 전역 강의 했어요? 이러더라고. 그런 분도 있어요. 전역 강의가 바로 홀로서기 강의입니다. 그래서 1강부터 40강이 있다라는 사실을. 그래서 어떤 분은 이 강의가 무슨 연결이 돼서 먼저 사이트에 있을 때도 연결이 돼서 중간에 들어오면 뭐안 틀리는 거 아니냐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뭐 어떤 거든지 관계없이 내가 기초를 닦는다는 것은 투자에서 자신감이 생기는 거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걸 뭐 어떤 순서대로 가는 게 아니고 어떤 걸 먼저 들어도 관계없습니다. 전혀. 자, 그렇게 해서 저는 예, 이끌어가는 거고요. 자, 그러면 오늘 첫 번째가 제가 이제 해드릴 시장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장 상황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첫 번째, 제가 끊임없이 여러분들한테 시장 상황을 얘기했으면서 반도체가 어떻게 갈 것이다. 삼성전자 사지 말고 삼성전자에 납품하는 기업을 사라고 제가 무료 방송에도 끊임없이 얘기했는데, 사신 분들은 어제 수익이 그저께군요. 예, 엄청나게 수익이 나왔을 거예요. 특히 이제, 제가 많이 그 반도체 소재들을 얘기한 거를 사신 분들 한번 눌러볼까요? 예, 나 솔브레인을 샀다 그러시는 분 한번 5번 한번 눌러보시죠. 솔브레인을 샀습니다. 왜안 나와? 예, 죄송합니다. 5번. 우리 유료 방송 회원들은 얘기하면 안 되고, 그죠? 예, 무료 회원들만 얘기를 한번. 예, 우리 유료 회원들은 뭐 당연히 산 거고요. 무료 회원들이 이걸 샀느냐. 그죠? 근데 사람들은, 무료 회원들은 이걸 못 견뎌내거든요. 템플턴의 방에서 유료 회원들은 제가 끊임없이 사라고 해서 예, 이렇게 얘기를 해주지만, 무료 회원들은 이렇게 안 가면 이거 안 사거든요. 그죠? 아유, 징그러운 꿀벌이님은 후성을 샀어요. 제일 안 간다고 생각, 싸다 생각해서 후성을 들어갔지요. 그죠? 예,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던 것은 뭐였어요? 얘는 뭐죠? 삼성전자가, 예, 100억에 대해서 제3자 배정으로 유상증자에 참여했고, 동진세미캠은, 예, 얼마요? 300억을 투자했다. 오늘도 또 올라가네요. 동진세미캠은 300억을 유상증자로 참여했다. 이 얘기를 기억하고 있었으면, 어떤 걸 사야 했을까요? 또 솔브레인은 공장을 증설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 그랬죠? 예, 이 9월 말이면 완공된다. 원래 11월 말 완공 예정인데 이게 2017년 11월에 유상증자 참여하고 우리 유료원들한테 끊임없이 얘기하면서 이 좋은 일이 벌어질 거다. 그래서 매수해서 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일본에서 일이 벌어들이면서 마이더스님도 어서 오세요. 일본에서 일을 벌리면서 여기서 7월 1일 날 반도체 수출 규제가 들어가면서 우리가 매수 들어간 거죠. 그 이걸 참아낸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좋은 일 벌어진다. 다 진짜 벌어지죠. 이 수익이 벌써 얼마나 한 거예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것이 뭐다? 바로 가치 투자다.
또 신고가 나가지요. 자, 이런 것들이 우리가 들고 가면서 뭔 일을 벌린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보겠습니다. 무료 방송에서 지난번에 여러분들한테 준 종목이 뭐였었죠? 여러분 아시는 분, 제가 분할 매수로 가라고 그랬는데요. 분할 매수 하셨나요? 텔레칩스도 그렇고 또 하나 있었죠. 일본의 수혜를 받는다. 무슨 종목이에요? 그런 걸 한꺼번에 질르지만 말고, 그렇지요. 꿀벌이니. RFHIC. 이 좋은 일이, 엄청난 일이 벌어질 거예요. 저는 이걸 대장이라고 생각해서 우리 유료원들을 사줬는데요. 그럼 왜 이걸 중요시 하느냐? 이게 만드는 게 뭐예요? 통신용 트랜지스터 소재를 만들어요. 그런데 이번에 삼성전자가 뭐 했죠? 삼성전자 안 사도 이런 거 사야 된다고 그랬죠. 예. 그러면 삼성전자에 납품하는, 그럼 한번 같이 보자고요. 그럼 괜찮은가? 2009년 1월 2일 날 바닥을 치고 나갈 때, 그럼 얘는 수익이 지금 얼마 났을까? 네, 65%입니다. 그죠? 여러분이 삼성전자 좋아하잖아요. 그럼 삼성전자 2019년 1월 2일 날 샀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는 거예요. 끊임없이 얘기하는데 그래도 삼성전자만 좋아해요. 삼성전자 안 사면 큰일 나는 생각으로 한다고요. 저는 이렇게 끊임없이 여러분들은 백테스트를 통해서 삼성전자 사지 말고 뭘 사라? 삼성에 납품하는 기업을 매수하면 29% 볼래요? 70% 볼래요? 알려줘도 안 돼요. 참으로 답답하죠. 그죠? 알려줘도 안 하더라고요. 삼성전자 안 사고 동진세미켄 사왔으면 그럼 얼마 됐을까요? 예? 그죠? 동진세미켄 산 부기부기님도 어서 오세요. 아유, 오래간만 오셨네. 자, 제 방송을 열심히 듣고 있던 사람, 무료 방송 듣고 있던 사람들은 괜찮은 종목 사서 지금 수익이 많이 났어요. 184%예요. 그 삼성전자 30% 볼래요? 거다 갖다 돈 갖다 단뜩 물려놓고 이렇게 가는 종목은 쳐다만 보시면 돈이 안 되는 거예요. 삼성전자가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삼성전자는 좋은 직장이고 거기다 주식을 사는 것보다 삼성전자에 납품하는 기업을 사면 주식은 더 많이 돈을 번다. 끊임없이 얘기해줘도 알아듣질 못해요. 죄송한 얘기지만. 여러분이, 자, 엄청나지요? 184%를 볼래요? 아직도 30%에 목매 있을까요? 자, 그래서 삼성전자에 납품하는 이 RFHIC가 내년 올림픽을 대비해서 이번에 KDDI하고 제가 지난번에 뉴스에서 얘기해 줬잖아요. 시장 상황이. 삼성전자가 5G로 가는데, 일본 5G로 가는데 얼마? 2조? 5년 동안 2조 3,500억. 그걸 어떻게 한다? 예, 들어간다, 장비가. 따라서 거기에 부품으로 들어가는, 따라갈 기업이 누구다? RFHIC다. 그러니까 욕심내서 사지 말고 분할 매수해라. 또 하나에 어디로 갈까요? 이게 다 펀더멘털이에요. 또 어디로 가야 될까요? 꼭 들어가야 될까? 인도의 5G가 또 나가겠죠. 또 얘가 지난번에 떨어뜨렸던 것이 뭐냐면 5A 납품한다는 소식 때문에 떨어뜨린 겁니다. 실적이 나빠서 떨어진 게 아니에요. 그럼 5A가 중국에 5G를 하게 되면 얘는 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럼 펀더멘털이 중국, 일본, 인도까지 엄청난 일이 벌어지겠죠. 그럼 얘가 수익이 그냥 있을까요? 수익은 날로 날로 성장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팁을 알려줘도 아, 뭘 사야 되는지를 모른다. 그러면 이런 거는요, 꾸준히 여러분이 단기를 매매하는 게 아니라 꾸준히 들고 가면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알려줬더니 다른 건 안 사요. 그죠? 자, 그래서 자, 무슨 문제가 생기냐 하면 어쨌든 좋은 일이 생기는 거고요. 또 하나 아마 제가 유튜브에서도 계속 여러분들 안 된대. 중국 스마트폰 시장은 완전히 철수했습니다. 인도 시장과 베트남 시장으로 확대시켰다고 그랬죠? 자, 이런 문제가 생겼고 두 번째가 이제 첫 번째, 이제 이거는 이제 팁으로 드린 거고, 첫 번째가 미국 국무부하고 지금 3차 회담에서 헬싱키 갔다가 뭐 스톡홀름인가요? 했다가 무슨 뭐 7개월 만에 노딜로 끝났죠. 그래서 그 다음에
어쨌든 그래서 북한 수혜주들이 또 급락했는데 여러분 북한 수혜주로 사는 것을 테마만 들어가지 말고 기업이 돈 버는 기업으로 따라가라고 저는 우리 의원들이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돈을 못 버는 기업은 안 사면 됩니다. 그죠? 대북 수혜주라 하더라도 돈을 못 버는 기업은 여러분 사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그동안 또 조정하니까 또 5G가 오늘 전체적으로 또 나갑니다. 왜요? 끝난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끝나야 끝나는 거다. 왜? 아직 역배열로 돌아서질 않았다. 5년간 투자한다, 우리나라가 장비를. 그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 5년간 투자하면 일본은 본격적으로 이제 수출 들어가면 올림픽 대비해서 5G를 하니까 지금 일본에서 제가 예상했던 대로 무슨 일이 벌어졌나요? 일본의 갤럭시 노트 10이 많이 팔리면서 삼성전자의 실적이 갤럭시 때문에 수혜를 많이 받았잖아요. 그래서 기대 이상으로 수익을 많이 내서 영업이익이 7조 7천억을 냈다. 이게 이렇기 때문에 반도체 소재주들이 솔브레인, 봉진 세미켄 뭐 전부 다 종목들이 급등했던 거예요. 저는 우리 의원들도 끊임없이 그 얘기를 해주면서 자, 이걸 들고 가야 된다. 좋은 일 벌어진다. 뉴스에서는 별로 안 좋은데 저거 지금 일본의 5G가 들어가면 올림픽 대비해서 또 하나가 문제가 되는 것이 일본 시장에서 보조금을 많이 받아가지고 거의 돈 없이 살수 있었던 것이 애플폰이었어요. 근데 애플폰은 지금 5G 칩이었기 때문에 생산을 못했습니다. 5G 폰을. 삼성전자는 도쿄에다가 뭘 만들었죠? 3층짜리 그 스마트폰 전시관을 만들면서 이제 소니라든지 무슨 3개 회사가 있죠? 다 무너졌어요. 누구한테? 삼성전자한테요. 애플이 보조금을 줄여버리니까 뭐니까 정부에서 이제 일본 정부에서 보조금을 줄이다 보니까 애플폰이 덜 팔리고 일본폰이 삼성 스마트폰을 이기지 못하니까 어떻게요? 고객들이 전부 다 삼성 스마트폰으로 바뀐 거예요. 그 흐름을 읽고 우리 유리원들한테 끊임없이 아 좋은 일 벌어진다. 계속 들고 가라. 이 사실이잖아요. 그죠? 사실로 벌어진 거예요. 부기부기님도 들고 있나요? 모르겠네요. 자, 그렇게 해서 예, 들고 가면 좋은 일이 벌어진다. 그래서 삼성이 그렇게 했고요. RFHS이 관심 가져서 분할 매수해서 가져가라. 제가 끊임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하나 재밌는 질의 하나씩 가겠습니다. 일본 일단 북한 문제는 바이오 그래서 떨어졌고요. 두 번째 이제 바이오들 중에서 신라젠, 삼성바이오, 그다음에 코롱 티슈진에 의해서 헬릭스미스까지 임상 3상 결과가 안 좋다 그래서 멘붕에 빠졌다가 이번에 HLB에서 실적 개선되면서 무슨 일이 벌어졌죠? HLB에서 성공했다는 순간 때문에 주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죠. 그다음에 그래서 바이오주가 반등을 했고요. 헬릭스 3상 1 3-1에서 저기죠 오염물질이 있다고 그래서 실패했다가 3-1B에서 다시 안전성과 유익성이 생기면서 주가들이 바이오 종목이 반등을 해준 겁니다. 헬릭 스미스 자 보겠습니다. 황금열매님도 어서 오시고요. 자 오늘은 이제 주춤하죠. 또 HLB 재밌는 종목이 HLB입니다. 자, 오늘도 또 올라갔습니다. 제가 우리 의원들한테 여기는 한번 사봐도 좋은 자리다. 여기는 사봐도 좋은 자리입니다. 그런데 벌써 여기까지 올라갔죠. 자, 또 하나가 재밌는 일을 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지난주에 제가 보여드렸죠. 금요일 날. 그것이 뭐였었냐면 이거였었죠. HLB와 공매도 세력의 손실. 여러분의 개인 투자자들이 HLB를 많이 사면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큰손들의 지금 공매도 했던 큰손들은 지금 땅을 치고 후회하고 울고 있어요. 여러분이 이걸 공부를 안 했으니까 잘 모를 수도 있는데 공부한 사람은 잘알수 있고요. 9월 20일부터 10월 1일까지 공매도했던 외국인들이 지난번에 대충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죠? 이때가 HLB를 보면 이때는 공매도에서 상당히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예. 아, 60억 벌었나요? 근데 이번에는 어떻게요? 공매도 했다가 엄청나게 얻어터졌습니다. 그죠? 여기서부터 지금 이렇게 올라갔기 때문에 공매도 대차거래 이거 뭐죠? 숏 커버링 들어갔을까요? 많이 못 들어갔어요.
그럼 공매도했던 세력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막단 죽었죠, 뭐. 그죠? 공매도량이 보니까, 그죠? 올라가기 시작한 날부터 시작해서 10만 주, 11만 주, 13만 주, 14만 주, 10만 주, 16만 주. 그죠? 이렇게 많이 공매도했어요. 개인들을 죽이려고 난리 버거지를 쳤습니다, 실제로. 이 많은 공매도 세력들은 돈을 벌었을까요? 엄청나게 지금 손실을 봤을 겁니다. 공매도 한다고 무조건 돈 버는 거 아니에요. 개인들이 끌어올리면서 얘네들이 엄청나게 지금 손실. 그렇다고 쇼커버닝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나요? 돈이 너무 많이 터졌는데. 그러니까 또 공매도로 또 튀겠죠. 그죠? 지금 엄청나게 손실을 봤습니다. 이것 아셔야 돼요. 기관들, 외국인들, 그죠? 되긴 아마 외국인들이 많이 그랬을 것 같은데. 커다란 아픔이 51%가 뭐야? 아마 엄청나게 손실 봤을 겁니다. 지난번에 니네들 60억 잘 챙겨 먹었지? 한번 죽어봐라. 이럴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임상 결과가 좋게 나오면서 얘네들이 공매도 세력이 지어 엄청난 손실을 봤습니다. 쇼커버링도 마음대로 못해요. 그러면 또 하나가 그러면 더 빌려서 매도를 해야 되죠. 그렇잖아요. 주식을 더 대찰해서 더 많이 공매도를 쳐야 될거 아니에요. 얘를 떨어뜨리기 위해서는. 이겨낼 수 있을까요? 모릅니다, 그거는. 결국은 수급 싸움이죠. 그죠? 투자자들과, 그러면 반대로 공매도 세력들은 외국인이 됐든 기관이 됐든 주식을 더 매수로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공매도 세력들은 왕창 손실 보는 거죠. 그죠? 왜? 쇼커버닝 안 들어가면 갚아줘야 되는데, 거기다 이제 빌리기도 힘들죠? 쇼커버링은 3일이에요, 3일. 공매도는 원래 3일이에요, 기간이. 그죠? 돌아가면서 그러니까, 그죠? 꼭한 사람이 다 하는 건 아니니까. 아, 외국인도 뭐, 그죠? 각각 틀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아주 박살 났을 거예요. 그래서 숏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3일. 그죠? 그롱 포지션은 뭐예요? 우리가 현물 보유하고 쭉 들고 가는 걸롱 포지션이라고 그러죠. 자, 이렇기 때문에 아마 손실이 너무 나서 그러면 다시 공매도 치고 싶죠. 그 돈을 벌기 위해서. 손실 본 거를 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종목 잠정에 가서 얼마나 사는지 한번 보자고요. 자, 지금 64만 주를 샀네요. 그죠? 64만 주를 사고 19만 주. 이게 쇼커버링 들어갔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죠. 손실은 엄청나게 봤지요. 64만 주를 샀으니까 야, 나 죽었어. 왜? 아, 지난번에 10만 주 공매도 쳤다가 양 박살 났습니다. 꺼이 꺼이 울겠지. 그동안에 맛있게 또 먹었으니까. 그죠? 에뭐 그나저나 뭐내 돈이냐? 그죠? 고객 돈이지. 그죠? 이런 것들이 공매도를 해서 엄청난 손실을 보는 겁니다. 자, 또 봅니다. 자, 그래서 이그 실제로 했던 일을 보고요. 봤고요. 그다음에 시장은 또 어떻게 됐어요? 두 번째 바이오주 그랬고요. 세 번째 제가 이거 팁을 드렸는데 우리 유료원들은 벌써 다 매수하고 있어요. 중국 조선사 이번에 엄청난 소식이 나왔죠. 그건 우리나라에 굉장히 좋은 거예요. 지금 뭐 그죠? 예, 밖에서는 아우성 치고 지금 양쪽으로 갈라서 싸움질 하지만 이 조선사설은 지금 콧노래 부를 수 있어요. 왜요? 중국 조선사가 수주가 LNG 선박. 왜 LNG 선박이 그렇게 중요하냐? 9척을 수주를 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많이 수주했습니다. 20척인가요? 자, 그는 9척을, 그 다음에 또, 야말 프로젝트로 15척을 기술 협의로다가 지난번에 동경 프로젝트에서, 그죠? 예, 이, 저기, 러시아하고 또 계약을 맺었습니다. 15척에 대해서. 그런데 이제 11월 말 되면, 야, 뭐죠? 카타르에 40척. 조선 3사가 40척을 지금, 6월 말까지 의향서를 제출했죠. 11월 말에 결정된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모잠비크 프로젝트가 있어요. 그죠? 예, 또 누가 있어요? 미국의 셰일가스 프로젝트도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나라에 엄청난 일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사실을 저는 끊임없이 우리 위원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중국 조선사 이번에 수주 LNG 선박 9척을 인도 시기가 금년이었습니다. 그런데 1년 연장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1년 전에 일본의 태평양에서 중국의 글래스터 소가 LNG 가스배가 만들어서 운행한 지 2년 만에 고장나서 기술자를 동원해서 고쳤는데 고치지를 못하고 폐선 처리됐습니다. 이번에도 2020년과 2021년 이제 인도 시기를 연장을 해버렸습니다. 프랑스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배를 2만 3천 톤짜리 컨테이너선을 받아야 되는데 아 이게 오지를 않아. 10% 싸게 해준다고 한국에다 수주를 안 하고 중국에다 수주했더니 만들지를 못해. 완공을 못 시켜요. 이게 심각한 거예요. 그럼 수주 경쟁에서 대한민국은 누가 이렇게 도와줬나요? 인도네시아 가스 유전 때문에 한국 석유공사에서 옛날에 도와주기 시작한 거예요. 이것이 이제 효자노릇 타고 왜 그럼 이렇게 LNG 가스배가 지금 중요하냐? 2020년도 내년에는요 환경 규제가 들어갑니다. 예, 그래서 가스배가 그래서 더 아우성을 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 내년에 2020년도에는 환경 규제로도 배들이 가스배를 많이 만드는 이유가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다면 수주 경쟁으로 유리한 건 누구예요? 일본에서 그래서 배를 지난번에 한국에다 수주시켰죠? 자기네 나라에서 배를 만드는 게 아니라 한국에서 만들어 달라고. 이 깜짝 놀랄 일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은 어떻게 됐어요? 이 배도 인도하지 못하니까 프랑스에서는 배가 와야 되는데 배가 만들어서 납품을 못해요. 또 연장돼서 돈이 얼마나 깨진 거예요. 중국 쟁이 이 프랑스에서 그냥 울며 붙잡고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요? 다 배가 다 한국에다 맡겨야지. 야 엔진은 당신 거 해줘. 우리 보 만들다가 안 되겠어. 갖다 맡겨야지 뭐 아홉 척도 다. 근데 일본이 어떻게 됐어요? 에? 일본이 중국하고 지금 합작해서 지금 도크를 갖다가 늘리고 있죠. 중국에다. 자기네 기술과 뭐죠? 중국의 도크 인건비를 싸게 한다고 그러는데 인건비가 비싸도 중국에서 도망 나오는 것이 우리나라인데 일본은 지금 한국한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지금 아주 죽을 맛일 겁니다. 자 여기까지 팁을 드렸고요. 그래서 제가 분할 매수로 가면 좋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삼성전자 이제 그거든 미중 무역정에 대해서 이게 조금 어려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기술 탈취에서 기술 굴기, 2025 기술 굴기에 대해서 기술 이전 강요와 지적재산권 탈취 등의 법적 규제를 해달라. 그걸 개선해달라. 이렇게 했는데 미국의 요구는 끝까지 이건데 중국에서는 그건 빼고 스몰 딜만 하자. 스몰 딜만. 이러니까 예, 상당히 어려움이. 나는 성공장인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템플턴의 식구가 뭘 샀을까요? 뭘 샀을까요? 당연히 동성 화인택을 샀죠. 이걸 들고 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보냉제. 당연히 저 오늘 신고가 내서 그죠? 저 신고가 내잖아요. 한국 카본하고. 그죠? 보냉제잖아요. 당연히 좋은 일은 벌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그죠? 자, 이런 것들이 여러분이 펀더멘털을 보는 눈. 여러분이 혼자 할 수 있으면 어떻게 해요? 유료방송에 오셔야죠. 이런 걸 알 수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투자하면 돈이 된다는 거예요. 또 다섯, 여섯 번째 이번에 또 자산운용 난리 났죠. 이 사모펀드인 라임 자산운용에서 6,200억의 사모펀드 환매 중단을 내렸습니다. 참 이거 개인 투자자들은 이러지도 못하고 손실률이 커졌으니까 돈이 나가버리면 환매를 계속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투자할 수 있는 돈이 없으니까 환매 금지시켜버렸습니다. 아우성이 났죠. 펀드스코에 가입했다가 손실 커지고 돈도 환매도 못하고 아주 물려있습니다. 코스피 지수를 한번 보면서 여러분이 시장이 지금 이렇게 돌아가고 있다. 어떤 종목이 어떻게 사갖고 들고 가야 될지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그냥 사서 꾸준히 들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이 점점 커지고 있죠. 그죠? 점점 커지고 있잖아요. 쭉 올라가고요. 그럼 팔았나요?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떨어져도 안 팔아요.
쭉 갔잖아요, 지금 계속. 여기서도 계속 살라고. 좋은 일 벌어집니다. 좋은 일 벌어집니다. 올라갔다 또 떨어져서 또 나가지요. 자, 계속 우리 일원들이 실제로 이래서 다 산자리예요. 자, 거기 갑니다. 그 다음에 코스피 지수를 같이 한번 보면서, 자, 추세를 전환해야 되는데 오늘 다시 또 빠뜨렸죠. 60일 지지하고 나가면 뭐 나쁠 건 없습니다. 그렇다 지금 배팅을 막 지르고 그러진 마세요. 주도주 가는 종목만 사시고요. 그죠? 아직은 예, 추세를 전환하고 이렇게 상당히 좋았잖아요. 그죠? 예, 좀 더 지켜보시면서 너무 황금초님도 어서 오세요. 무리하게 배팅하지 말라고 지난번에 얘기를 했죠. 예, 그래서 있는 대로 막 질르고 그러지 마시고, 예, 분할 매수로 가면서, 예, 그 다음에 펀더멘털이 좋아지고 실적이 개선되는 종목 위주로 매수 가는 전략을 가라. 그런데 그냥 또 있는 대로 질르시면 안 됩니다. 또 그냥 부실 종목 사가지고 또 왕창 또 손실 보고 그러지 마시고요. 자, 갑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씩 같이 가면서 어떻게 가야 되느냐, 우리는. 그죠? 어떻게 가야 되느냐. 저는 뭐 끊임없이 남들이 다 겁먹고 있을 때 욕심을 부리고요. 모두가 비관적일 때가 시장이 바닥이다. 제가 그랬죠. 예, 불나고 난리, 안성에서, 그죠? 박스 공장이 불난 게 8월 6일입니다. 그때부터 시장이 올라왔죠. 자, 인간의 지표다. 이거 좋은 일 벌어진다. 주도주는 시장과 무관하게 상승합니다. 그것은 시간이 허락해주는 거예요. 시간이 말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가야 돼요, 여러분은요. 그죠? 이걸 아까 HLB 공매도 봤고요. 여러분이 어떠한 투자가 시장이 폭락하고 하락장으로 가더라도 이 세 가지는 지켜라. 비중의 원칙, 분산의 원칙, 자금관리의 원칙은 반드시 지켜가라. 평생 행복한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지켜가야 될 원칙입니다. 그죠? 그래서 저는 초보자들을 위한 템플턴의 투자 매뉴얼을 만들어서요. 처음 오시는 분들한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길로 가야 되는지를 매수 방법, 매도 방법, 포트폴리오 전략 이런 것들을 쭉 해서 제가 이미 유튜브에다 올렸으니까요. 여러분이 참고를 하시고요. 제 유료 방송에 왔을 때 전에 이거 잘 안 만들어가지고 처음에 일일이 설명했었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쉽게 그저 동영상을 딱 세워놓고 보라고 제가 일부러 올렸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첫 번째가 가격보다 여러분이 품질인 기업의 가치부터 따져라. 그죠? 무슨 얘기입니까? 부자들은 옷을 한 벌 사더라도 가격보다는 옷매무서를 만져보고 물건을 사더라도 가격보다는 품질을 먼저 따지는데. 그죠? 품질을 따지죠. 그런데 서민들은 옷을 고를 때 품질이나 매무새보다는 택에 붙은 가격부터 보죠. 너무 비싸. 나 안 사. 우리 아이가 하는 얘기였어. 아빠, 싼 거 살라고 그러지 말고 싼 거 두 개, 세 개 사지 말고 좋은 거 한 개만 사세요. 저한테 그래요. 야, 니네 아빠는 그 품질에 대해서 솔직히 섬유가 뭐가 들어가고 뭐가 좋은지를 몰라. 너는 엄마한테, 엄마가 이제 산업디자인과를 나왔기 때문에 그 섬유에 대해서 잘 알고 그러니까 뭘 사야 되는지를 알지만 따라다녔으니까 저는 솔직히 잘 모릅니다, 지금도. 모소가 섬유 소재가 뭐가 들어가야 좋은 건지 잘 몰라요. 괜찮은 가격대에 그러면 그냥 사서 입고 다닙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 그런 거를 보면서 그래서 이런 습관이 주식시장에도 이어진다는 거예요. 부자 투자자들은 주가보다 주식의 가치를 먼저 살펴보는데 개인 투자든 가치보다는 주가를 따져보고 너무 올랐잖아요, 전문가님. 지금 보니까 너무 올라서 전 못 삽니다. 아이, 좋다니까. 가치가 진짜 좋은 거라니까. 그러니까 RF같이 사라 그러면 너무 올랐잖아요, 전문가님. 너무 올랐으니까 난 못 사요. 혼자나 사세요. 그죠? 너무 올랐어요. 난 못 삽니다. 그럼 앞으로 이 기업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리는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그죠? 너무 올랐으니까 나는 못 삽니다. 자, 대부분의 투자자는, 대부분의 부자는 하루아침에 부자가 된 거 없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걸렸다는 사실이에요. 그죠? 시간을 자신의 영원한 동반자로 삼아야 어떻게 해요? 성공 투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빨리 뭐가 부자가 되기를 바라지요. 그게 됩니까, 잘? 아마 로또 복권이 당첨되고 갑자기 부자 되는 일이 있어도 빨리 부자 되는 게 없어요. 그죠? 갑자기 우리 친구도 느닷없이 농사만 짓던 친구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그냥 시골에 살았습니다. 템플턴도 그냥 시골에 살았으면 지금쯤은 부자 소리 듣지요. 그죠? 공부한답시고 8,000원에 파는 땅이 평당 지금 얼마냐면 250만 원 가니까, 아이고, 그걸 바보같이 1,500평을 팔아먹었어요. 그죠? 그 친구는 이번에 아파트 부지가 개발되면서 얼마를 받았냐면 153억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그게 하루아침에 이뤄진 일일까요? 아니죠. 그러면 수십 년 지나왔잖아요. 부자가 된 거잖아요. 시간이 여러분을 부자로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못 참죠, 부자 아닌 사람들은. 빨리 뭔가 되려고 그러니까 더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세도 단기 시세에 빠지게 되면 어디로 가야 돼요? 빨리 먹어야 되니까 급등주나 부실 종목을 만질 수밖에 없어요. 왜? 급등주나 부실주는 개인들이 좋아하기 때문에 그것이 급등 아니면 그죠? 상한가를 잘 가니까 그런 걸 만질 수밖에 없죠. 근데 그 사람들이 전부 부자가 됐을까요? 그 사람들은 오히려 더 손해를 보고 부자 되는 보다도 더 가난해지더라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그것이 습관해서 하루아침에 치명적인 손실을 입게 되니까, 야, 저거 갈것 같으니까, 전문가가 갈것 같대. 아, 급등주니까. 그 있는 대로 질릅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악재가 나와서 하한가 떨어지면 순식간에 돈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왜 얼마씩 먹다가, 아유, 백만 원, 하루에 백만 원씩, 그죠? 한 달이면 천만 원을 벌어주겠습니다. 천만 원씩 먹다가 하루아침에 그냥 욕심부리다가 질렀는데 어떻게 됐어요? 깡통나는 거죠. 너무 빨리 부자가 되고 싶은 욕망에 실패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이 달라지면 행동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면 운명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죠? 주식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에 투자해 보세요. 아니, 기업에 투자해서 지금까지 이걸 들고 왔다면 무슨 일이 벌어졌나요? 그죠? 아무 일도 없어요. 지금 이게 얼마 버는 거예요? 예, 320%입니다. 아니, 고용을 갖다가 사서 지금까지 들고 왔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나 10년 전부터 그냥 우리 아이 교육보험 들으려고 교육보험을 여기다 갖다가 딱 사놓고 있죠. 여기다 그냥 천만 원 담아놨습니다. 어떻게요? 에이, 우리 애가 아직 어려서 초등학생이라 대학 갈때 쓰려고 그냥 교육보험 하나 들었어요. 그랬더니 얼마예요? 1600%예요. 2010년에 들어서 10년 동안 갔더니 1600% 나왔습니다. 아유, 가만 있어봐. 천만 원이 얼마야? 1억 6천을 벌었다고? 말도 안 돼. 아니, 천만 원이 어떻게 1억 6천을 봅니까? 이 복리의 마법을 갖다 해야 되는데, 복리의 마법을 안 하고 뭘 하죠? 오늘도 탄탄한다고 아우성 쳐서 가만 있어봐. 천만 원 갖고 나는 수십억 만들어야 되니까 오늘도 그냥 짓다 그냥 먹어야 됩니다. 아, 교육법 하나 들으려고 그러면 여러분 안 들어요. 그죠? 제가 그러잖아요. 교육법 하나 들으시라고. 우리 자녀 너무 어려요. 초등학생도 안 됐고요. 지금 대학 가려면 돈이 필요해요. 대학 등록금도 필요하고요. 우리 아들한테 대학 등록금 다 대출받는 그런 투자 안 할래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나 그냥 갖다 묻어 놓으세요. 예? 보험 가입하고 은행에다 적금 두지 마시고, 여기다 그냥 보험 드세요. 제약주에다가 보험 들든지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 제약주, 그럼 동국제약에다 한번 사보자. 예? 동국제약에다 10년 그냥 들고 가면서 봐. 그냥 10년 묻었습니다. 2010년에 사가지고 1,000만 원. 우리 애 교육보험이나 들으려고 갖다 묻어놨는데요. 교육보험 그몇 프로 받으려고, 이자 5% 받으려고, 340%, 천만 원이, 어우, 3,400만 원 벌어져가지고, 애 등록금은 마련했네요. 아, 등록금 마련되잖아요. 이 좋은 걸왜안 해? 그죠? 우리 자녀 교육보험 그냥 끝났습니다. 대학 졸업 등록금까지 다 마련했습니다. 이거 안 한다니까요.
그냥 올라가서 잘라 먹어야 되고, 그냥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되고, 근데 뭐 있어요? 주식을 샀다면 기업과 동업자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 가격을 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지닌 기업 가치를 보고 사서 묻어뒀더니. 어, 맛있어 봐. 아유, 우리 아이 지금 교육보험 대신 내가 주식을 사놨어. 야, 너 걱정하지 마라. 교육보험 들어놨으니까 너 나중에 10년 있다가 가져가.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10년을 못 참아서 그렇지. 참기만 하면 돈이 되는데. 무조건 가격이 싼 기에 사는 게 아니다. 가치보다 낮은 가격이 있을 때 사야 되는 건 당연하죠. 그렇다고 가치를 너무 싸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기업이 성장이 안 되는 가치주를 사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주가가 못 가서, 그래서 가치 함정에 빠질 수 있다라는 사실도 기억하는 거죠. 그래서 공부가 필요한 거예요. 매수할 때도 인내하고 기다려야 되는데 대부분 투자자들은 참지 못하고 자신만 빼놓고 간다고 쫓아가서 매수하기에 매수하면 떨어지고 팔고 나면 올라가는 일을 반복합니다. 아유, 징그러, 진짜. 아유, 전문가님, 나 이거, 그죠? 제가 얘기했죠. 단타 트레이더 방에 있다가 제 방에 오면 급등 나가면 쫓아가서 여기 가서 매수합니다. 여기서 추천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안 사요. 그러다가 있죠. 아이고, 지게 가겠어. 전문가 추천했는데 안갈 거야. 자기 생각으로 안갈 거래요.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이게 딱 나온 순간 어떻게 해요? 눈이 황소만해지는 거야. 그죠? 아이, 전문가가 그때 사라고 그래. 추천할 때 그냥 사지. 그거 안 사고 있다. 이렇게 커지니까. 아휴, 저놈 윈수 같은 종목 저거 내가 그냥 안갈것 같아서 안 샀더니 말이야. 이 눈이 그냥 황소만이 커지는 거지. 아이고, 그때 샀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세게 나가니까 또못 따라가죠. 그러니까 그 다음날도 또 올라가네. 야, 이거 이제 나만 빼놓고 갈것 같아. 쫓아가서 사는 거지. 아, 여기 가서 딱 전문가님 여기 가서 내가 몰래 질렀거든요. 아주 훌륭하십니다. 저 그렇죠. 아주 훌륭하다고 그래야지 어떻게. 훌륭하십니다. 하지 말라는 건꼭 해요. 그랬더니, 아, 전문가님, 나 손실 났어요. 아니, 여기서 샀는데 왜 손실이야? 추가 매수해도 손실이 안 나지. 그랬더니, 사실은요, 여기 가서 질렀거든요. 그게 떨어지니까 이제, 아유, 나 손절. 손절합니까? 손절 안 해야지. 왜 손절을 왜 해? 아, 좋은 종목 사놓고 손절하려고 주식 사요? 예? 좋은 종목 사놓고 왜 손절을 하냐고요? 가만히 들고 가면 되지. 그냥 다 잘라버려. 장대음복만 나면 손절. 아, 손절이 정답이래. 무슨 손절이 정답이에요? 좋은 종목을 안 잘라야지. 참고 참고 인내하고 또 사. 아, 또 사. 괜찮으니까. 아니, 박스권에서 못 나가니까 또 사야지. 또 사. 이렇게 나가니까 그때서야, 아, 이제 수익 났죠. 에이구, 참. 만약에 추가 매수했으면 어떻게 해요? 수익이 더 커졌지. 그러니까 올라갈 때 주식 사라 그러면 꼭 이렇게 떨어질 때 죽어라 사요. 본전 찾아야 된다고. 본전 찾아야 됩니다. 본전 찾아야. 그놈의 본전이 뭔지 본전 찾아야 된다고 계속 사요. 아, 여기서 사면 안 됩니까? 떨어지면 그냥, 어우, 싸다. 가치에 비해서. 이제 사가 슬슬. 그러니까 주식 투자 3원칙에 돈을 들고 있었으면. 슬슬 좋은 종목이래. 좋은 일 벌어진대. 가만 있어봐. 일본이 수출 규제라는데 또 사야지. 또 사야지. 또 사야지. 아이고, 여기서 산 사람도 이제 수익 났겠네. 또 샀으니까. 이렇게 피라미딩을 해야지. 떨어지는데 왜 삽니까? 떨어지는데. 잠시 후에 재밌는 일이 있었죠. 볼게요. 그러면 좋은 일이 벌어지잖아요. 왜 여기 쫓아가서 사요? 왜 쫓아가서 사는 줄 아시죠? 트레이더 방에서는 제 방하고 다릅니다. 왜? 나가는 걸 먹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쫓아가서 매수하고 질러. 어떻게 사야 되잖아요. 잘러. 수익 창 실현해야 되잖아요. 질러. 올라갔으니까 차익 실현해야 되잖아요. 그죠? 제 방은 장기 투자 방이잖아요. 이런 거 사야 되나요? 절대 사면 안 되죠. 언제? 깎아주니까 이때 사야지. 왜? 중장기로 들고 갈 거니까. 왜 이런 걸왜 사요? 사지 말라면 제 방에 와서 몰래 삽니다.
진짜 그래요. 그럴 땐 저는 답답하죠. 그래서 제 방에 오실 때 트레이더 방에 있다가 오는 분들은 매수 방법을 완전히 다 뜯어 고쳐야 돼요. 템플턴의 방식으로 바꿔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백중백팔 다 실패예요. 트레이더 방에서는 성공할 수 있죠. 왜? 오늘 들어가서 올라가니까 잘라 먹어야 되잖아요. 오늘 들어가서 올라가니까 잘라 먹어야 되잖아요. 그렇지만 중장기 투자는 이렇게 하면 실패예요. 왜 이렇게 급등 나간 걸왜 따라가는 거예요? 충분히 깎아 주잖아요. 되돌림 준다. 그럼 이런 데 사야지. 왜 여기 가서 사냐고. 제 말이 틀리나요? 이거는 트레이더 방하고 중장기 투자 방하고는 전혀 다르게 매수 방법이 달라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이 십중팔구 다 실패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배운 게 뭐예요? 손절 배웠잖아요. 손절이 정답인 줄 알고 다 잘라버려요. 손절 이렇게 한다고요. 에? 떨어지면 손절이야. 그런 게 어딨어. 중장기 투자자가 기업하고 동업했으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지금 180%가 났잖아요. 그거 왜 잘라요? 제가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하는 이유가 뭘까요? 중장기 투자는 그렇게 배우시면 안 됩니다. 에? 이런 건 사는 자리가 절대로 아니에요. 제발 몰래 이런 거 질르지 마세요. 깎아줄 때까지 기다려요. 안 가면 어떡해요? 그럼 가버리면 어떡해요? 그럼 보내요. 잘 가. 너하고 나는 인연이 없는 종목인가 봐. 아, 그랬더니 알아서 깎아주는 거야. 그죠? 그랬더니 알아서 깎아주잖아요. 그럼 이제 슬슬 사볼까? 이렇게 사보면 되잖아요. 그럼 왜 이런 데 가서 왜 사냐고요? 그리고 아파해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매수할 때 그래서 인내해야 되고, 그죠?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공부가 안돼 있으니까 참지 못하고 자신만 빼놓고 간다고 쫓아가서 매수하는 거예요. 그리고 떨어지면 뭐예요? 떨어지면 손절하려고 덤벼요. 좋은 기업인지 아닌지 분석을 해서 좋은 기업이라면 동업했으니까 손절하면 안 되는 거예요. 가치 투자란 가치가 싼 종목을 매수해서 비싸질 때까지 보유해서 수익을 높여가는 방법이잖아요. 기업이 내가 직장 다니는데 전문가님 나 트레이더 못합니다. 트레이더 못하면 어떻게 돼요? 경제적자님도 어서 오시고요. 트레이더 못하면 어떻게 돼요? 공부를 해야지. 왜 이런 좋은 종목을 왜 잘러? 급등 나갈 때 사가지고 손절한대. 그런 투자는 정말 어리석은 바보예요. 가치가 비싸질 때까지 들고 가야 되잖아요. 기업의 시장 가격인 주가를 보고, 기업의 시장 가격이 뭐예요? 주가잖아요. 그죠? 시장 가격 주가를 보고, 기업의 가치인 공정 가격. 그죠? 기업의 가치라는 건 뭐예요? 기업의 가치가 이거잖아요. 수익 가치, 성장 가치, 자산 가치, 배당 가치, 상대 가치. 이 가치를 보고, 돈을 진짜 잘 버네. 야, 올해는 어떻게 될것 같아? 우리 더벌것 같아? 반도체가도 잘 나가네, 이게. 에? 포토레지스트가 뭐 어떻게 된다고? 물론 EUV용 포토레지스트는 미국 기업하고 벨기에 기업을 일본에서 분리한, 그죠? 벨기에 기업에서 이제 수출하고 이제 일본은 이제 멍 잡았죠. 우리나라 지금 송도에도 있어요. TOK라고. 그죠? 그러니까 일본에서 규제라니까 다 한국으로 옮기겠습니다. 아, 삼성전자 같이 그런 좋은 기업에다가 납품해서 돈 버는 기업이 그 고객을 잃어버리면 기업은 망하는 겁니다. 아베가 정말 멍청한 인간이죠. 그죠? 제가 이게 멍청한 인간이라고 욕을 해서 안 됐지만, 진짜 멍청한 인간이요. 그렇게 훌륭한 고객을 왜 발로 차버립니까? 여러분이 영업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큰 고객을 갖다 발로 차서 어떻게 내가 살아요? 망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런 바보 같은 일을 왜 해요? 미국 기업들은 서로 다퉈서 한국으로 내가 옮길 테니까 나 계속해서 돈 벌게 해주세요. 해주세요. 가서 읍소를 해도 현찬을 파네. 응? 가서 쫓아가서 제발 좀 우리 거좀 받아주세요. 이래도 현찬을 파네? 뭘? 발로 차? 그런 바보 같은 정치인이 어딨어?
그러니까 이 돈이 진짜 잘 벌잖아요. 돈을 잘 벌면 주가는 가게 돼 있다. 가잖아요. 그죠? 가잖아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요? 들고 가야죠. 그죠? 그것이 뭐래요? 시간 여행을 즐기는 거지. 기업의 가치는 이래서 수익가치, 성장가치, 자산가치, 상대가치, 배당가치 등으로 나누어진다. 하지만 주가가 너무 하락해. 시장가치가 너무 하락하다 보면, 그죠? 에? 성장가치가 없어서 가치의 함정에 빠져서 수익을 못 내거나 추가 하락할 수도 있다. 그래서 가치가 커지는 종목을 매수해야 여러분이 돈이 점점 더 커진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이런 말이 있죠. 내가 주식에서 부자가 되려면 부자의 줄에 서야 된다 그러죠. 내가 주식에서 부자가 되려면 부자 종목의 줄을 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은 오늘도 급등 나간 후 부실 종목에다 줄을 서려고 덤벼요. 부실 종목에 서서 돈을 벌 수 있다면 저는 하라고 합니다. 좋은 종목 갖고 돈 벌기도 힘든 세상이 왜? 개인 투자자들은 중장기로 참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좋은 종목에다가 부자 주식에다가 어떻게 해요? 줄을 서야 되는 거예요. 월급쟁이 마인드에서 사업가 마인드로 바꾸라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실제로 그럴까요? 볼까요? 뭡니까? 화이트 질러. 아이고 걔가 또 무슨 일을 벌렸대. 일본 아베 때문에 아주 신났지. 아베 고맙다 얘야. 그죠? 왜요? 이게 펀더멘털이잖아요. 야 우리 지금 맥주가 일본 맥주 때문에 안 팔려 죽었는데 말이야. 하이트진로가. 아니 일본이 알아서 아우성 치는 바람에 일본 맥주가 완전히 똥값 되고 전부 다 그냥 발로 차버리네. 아 그러니까 어떻게요? 슈퍼마켓이고 뭐 그냥 다 발로 차버리니까 하이트진로가 이게 펀더멘털이 좋아진 거잖아요. 우리는 배당이 좋아서 5% 이상 주니까 배당 수익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하이트진로가. 그래서 우리는 사자. 아 그랬는데 이게 좋은 일을 더 벌리네. 그죠? 아니 이게 빠지지도 않네. 그러면 얘가 또 실적이 이번에 개선됐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들어가야 된다. 배당을 얼마 주나요? 배당. 작년에 배당 준 게, 예, 800원 줬습니다. 와, 배당을 800원 줬다고? 야, 그럼 이때 800원이면 배당 수익률이 얼마야? 예, 17,000원? 18,000원? 자, 2만원이라고 가정하자. 800원이면 8만원이잖아요. 그럼 2만원이면 4% 주잖아요. 야, 그러면 한번 들고 가보자. 계속 꾸준히 추천했는데 여기까지 간 거예요. 아, 근데 또 여기서 또 이거 7월 달에 이게 난리가 났지, 뭐. 일본 맥주 불매운동 벌리면서 더 좋은 일이. 아이고, 참. 이게 뭐냐, 펀더멘털이잖아요. 그죠? 참, 이게 사람의 운명도 그래요. 우리 인생도 살아가다 보면, 그죠? 이상하게 돈 벌 때는 돈을 더 벌게 만들어줘. 여러분 그런 거 못 느끼나요? 그죠? 안 될 때는 뒤로 넘어졌는데 코가 깨져. 그죠? 그래서 설상가상이라는 말이 있고 잘 될 땐 더더욱 잘 되니까 다다익선이라는 말이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누구의 줄 서냐에 따라서 엄청나게 달라져요. 그러니까 부자의 줄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좋은 종목을 사는 건 부자 기업에다가 줄을 서야 돈이 더 되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실 종목에다 자꾸만 줄을 쓰려고 그래요. 머니 국가님 어서 오세요. 처음이신데? 그죠? 부자 기업에 줄을 서라. 아, 이 제목으로 할 걸 잘못했나? 자, 두 번째 동성화인텍 아까 어떤 분이 아, 전문가님 앞으로 그럼 본행제 기업은 좋겠네요.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죠. 야 수주만 많이 되라 많이 되라 돈은 실적이 또 좋아질 거다. 돈 더 벌어. 그럼 돈 버는 기업에다 우린 줄을 서야 되잖아요. 기업의 실적 개선과 펀더멘털이 상승으로 주가가 상승할 때 따라 붙으니까 수익이 커지더라. 그죠? 따라 붙으니까 수익이 커지죠. 투자는 기다리니까 신고가 행진이야. 그죠? 투자는 기다리니까 신고가 행진이잖아요.
펀더멘탈을 쭉 제가 뉴스를 검색하면서 그것을 정리해서 우리 이런한테 끊임없이 이렇게 되고 앞으로 이런 기업이 예, 펀더멘탈이 좋아서 수익이 어떻게 좋아질 것이다. 그 기업을 매수하라. 매수하고 나니까 좋은 일이 벌어지잖아요. 시장이 폭락했대? 그랬어요? 그죠? 당분간은 더 갈 수 있겠죠, 그죠? 예.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주식 투자하는 방법이에요. 아니, 무료방송에 너무 많이 공개를 하니까, 그죠? 유료방송에는 안 들어오고 전부 무료방송만 있는 건가? 그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일본 맥주가 안 팔리고 화이트 진료가 잘 팔리면 주가는 당분간 더 갈 수 있겠죠. 실적 개선되면서. 그러면 어떻게 해요? 너무 오랫동안 가는 건 좋지 않아요. 그죠? 더 좋은 것은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좋은 거잖아요. 앞으로 더 좋은 일이 더 많이 벌어지겠죠. 누구 때문에? 삼성전자 때문에. 삼성전자는 지금 이미 솔브레인 에칭가스로다가 실험이 다 끝나서 이미 생산라인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솔브레인이 어떻게 된 거예요? 급등 나가고 난리 난 거죠. 실적 4분기 실 3분기 실적도 개선되고 4분기는 더더욱 좋아지겠죠. 그죠? 더더욱 좋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이걸 여러분이 이해를 하면 왜 이걸 사야 되는지를 안 거죠. 에? 이걸 저기서 사서 이렇게 긁고 가게 된 이유가 뭘까요? 그죠? 와, 하이트 진료 적립식으로 많이 생각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음식료라는 것은 또 순환매가 돌아올 때 지금 당장 3분기 실적은 상당히 좋아질 것으로 예측이 되죠. 근데 4분기 또 내년까지 계속 이어질지는 또 별개로 생각해보고 그때 고민을 해봐야 되죠. 자, 이렇게 보면 자 솔브레인이 왜 갈 수밖에 없는 일을 벌었냐. 삼성전자가 2017년 11월에 뭘 벌렸어요? 이미 일본이 이상한 짓을 할 것까지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100억을 투자해서 야 이거 우리 준비를 해야 되겠다. 저는 우리 의원들이 실제로 이러면서 사준 거예요. 그러니까 다 이렇게 올라가서 이때도 샀어요. 이때도 떨어졌어도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됐잖아요. 왜? 중장기 투자니까 딱 올라갔잖아요. 뭘 걱정을 해요. 이놈이 떨어지기만 하면 큰일 나는 줄 알아요. 그럼 돌아서서 갈 때 매수 또 추가 매수했으면 얼마나 좋은 일이 벌었을까요? 이게 바로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에요. 뭘 팔아요. 좋은 기업을요. 돈 벌면 그냥 들고 가는 거죠. 자, 또 볼까요? 자, 한국 사이버 결제 잘 가고 있죠? 예, 잘 가고 있습니다. 지금 일본이 올림픽 한다고 지금 심각한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5G가 안 돼. 두 번째, 이 카드 문화가 없어. 카드 문화가. 세 번째, 현금만 쓰는 거예요, 현금만. 카드를 안 써요. 또 세 번째, 보안이 안 돼요. 한국 기업이 보안 기업 갖고, 그 다음에 현대 캐피탈의 카드 회사가 갖고, 5G의 삼성전자가 간 겁니다. 우리 투자자들은 대부분이, 아니, 일반인들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일본이 우리보다 훨씬 앞서 있어서, 아직 86년대 생각하고 있대요.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일본인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유튜브를 보면 일본인이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은 이상해요. 그래서 왜가 이상하냐 그랬더니 그 보니까 그 사람 얘기가 한국이 일본보다 20년을 앞서 있는데 80년대 생각으로 일본이 아직도 한국을 10년을 앞서 있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저도 그 얘기를 듣고 전부 다 쇼킹 받았어요. 그런데 가만히 지금 기업들을 분석해서 보면 일본에 가는 기업은 우리나라 기업이야. 그래서 지금 규제를 받았지만 조만간 6개월만 지나고 나면 제가 우리 친구한테도 그랬어요. 6개월만 지나고 나면 달라진다. 일본 죽었다. 제가 그랬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래요. 자기가 통계를 보면 아니래요. 그래서 그래. 1년 지나서 보자. 어떤 일이 벌어지나. 일본은 하강세다. 모든 분야에서 지금 하강세다.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이 누구야? 한국 사람이에요.
그랬더니 어제 잠깐 뉴스를 보는데 이태리가 난리가 났어. 한국이 부럽다. 왜 한국이 부러워? 우리는 소득이 다 노출돼, 카드 때문에. 더군다나 또 이제는 삼성페이부터 시작해서 페이로 다 끝나. 만대로 이제는 소득을, 이번에 유튜브 소득도 지금 뭐 10억씩 뭐 부과했다는데 도망갈 수가 없어. 그죠? 예. 네. 그러니까 세금이 잘 걷죠. 일본은 세금을 올려봤자, 소비세를 10% 올려봤자 돈이 안 걷힙니다. 왜요? 현금만 쓰거든. 카드가 없어요. 별로 활성화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현대 캐피탈이 간 거예요. 왜? 올림픽이 일어나면 카드를 전 세계에 관광객들이 오면 카드를 써야 되잖아요. 실제 있는 일입니다. 제가 그냥 꾸며낸 얘기가 아닙니다. 이런 뉴스 검색하면 금방 나와요. 예. 네. 이런 것들이 어떤 일을 벌리냐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투자를 우리나라 기업을 좋게 생각해야죠. 그래서 제가 삼성전자에 납품하는 기업들을 사면 삼성전자보다 돈을 더 많이 버니까 여러분이 그런 주식을 매수해서 들고 가라는 얘기를 끊임없이 조언을 해드리는 거예요. 또 갑니다. 동진쌤이 견 아까 봤듯이 성급히 상승한다고 쫓아가서 매수하죠. 아파하게 된다. 주가가 충분히 하락한 이후에 매수하는 기다림의 전략이 필요하다. 개인 투자자들은 공부가 안 되다 보니까 그것이 어렵다. 자신이 안 사면 크게 올라갈 것이라는 생각을 버려라. 내가 안 사면 크게 올라갈 건가요? 그러지 말고 어떻게 사는 방법을 아셔야 됩니다. 1번 반도체 소재 수출 금지로 해서 삼성전자에 납품하는 불화액, 불화가스가 아닙니다. 반도체 생산에 적용하기 시작했고 시설 확충으로 특히 OLED, 삼성전자 디스플레이는 솔브레인이 들어간다고 그래요. 네, 왜냐하면 EUV용 포토레지스트가 들어가는 거하고 솔브레인 에칭가스 순도 99.9 이상은 날마다 행복님은 아시네? 이야 참 템플턴이 꾸며낸 얘기 아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현대캐피탈이 간 거예요. 왜? 올림픽 때 카드를 사용, 전 세계 인구 사람들이 카드를 사용하는데 아니 이게 뭐 일본은 카드가 안 돼, 그죠? 예, 그래서 사람들은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엄청 잘 사는 걸 생각하지만 천만해요. 예, 실제로 일본은 낙후된 기업 나라다 이제는. 왜? 이제는 서서히 무너지는 나라, 지는 나라, 대한민국은 축복받는 나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어제 참 어제 재밌는 얘기를 들었어요. 요거 하나 얘기하고 나서. 그래서 불화수소가 아니라 이 불화수소 액체를 갖다가 여기서 만들고 순도가 99.99 뭐 이렇게 돌아가는 것은 일본을 따라가지 못하지만 이미 그 순도가 약해진 OLED 같은 경우는 괜찮기 때문에, 그래서 램 테크놀로지가 하이닉스에서 사용하는 바람에 램 테크놀로지가 강하게 상승한 거예요. 램 테크놀로지를 이미 하이닉스에서 적용을 시키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얘가 그래서 하이닉스는 그래서 이날 상한가를 간 거고 더 올라간 거예요. 그죠? 램 테크놀로지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사갖고 가면 좋은 일이 점점 벌어지는 거죠. 왜? 일본에서 수입을 갖다가, 예, 팍 줄여버렸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죠? 더 좋은 일이 벌어지는 거죠. 개인은 가난해요? 나라가 그래서 정치를 잘해야 돼요. 정치를 잘해야 됩니다. 그죠? 이건 정기 문제라. 참, 어제 잠깐 그 얘기를 들었는데, 야, 아버지 같은 사람이 잘해줬더니 저 인간은 북한에서 나이 더리 아들 같은 자식이 뭐죠? 뭐? 소대가리라고? 참, 그게 인간입니까? 기본이 안 된 인간이지. 그런 사람은 죽어도 마땅해요. 기본이 안 된 인간이에요. 그죠? 자, 뭐 삶은 소대가리래나 어째나 이런 뭔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앉아서. 자, 어쨌든 중요한 건 뭐죠? 우리가 그래서 살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
경제 정책이 지금 잘못 가고 있는 거잖아요. 개인들이 어려워지게 자꾸 만드는 것이 뭐예요? 경제 정책을 나라가 대통령이 잘해야 되는 거예요. 전 끊임없이 얘기했지만 대한민국의 기본 정책이 뭐였어요? 법치주의, 자유민주주의, 그 다음에 자본주의예요. 자본주의라는 건 정부는 기업을 도와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을 계획경제식으로 정부가 너무 많이 개입하게 되면 개인이 살기 어려운 나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동구유럽과 남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잘 나가고 있다가 갑자기 이런 일이 벌어서 지금 어젠가요? 문 대통령이 뭐라 그랬어요? 300인 이하에 적용했는데 50인 이하에 대해서는 이제 주 52시 시간을 검토해야 되겠다. 얻어 터질 대로 다 얻어 터진 다음에 검토해야 되겠습니까? 이미 그렇게도 많은 경제학자들이 얘기하는데도 듣지도 않았잖아요. 어제 자기 스스로가, 대통령 스스로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검토를 해야 된다. 참으로 경제를 모르고, 경제를 공부를 안 하면, 대통령 지도자는 경제 공부를 안 하면, 그러니까 인도를 잘 살게 만든 사람이 누구예요? 공학도가 공부를 해가지고 미국 가서 박사학위를 받고 경제를 살린 거잖아요. 공부를 해야죠. 그죠? 밑에 사람들은 가난하게 하고, 그죠? 부익부 빈익빈을 더 만들어 놓고, 그죠? 돈을 자꾸 뺏으려고 그러면 도망갈 수밖에 없죠. 중국이 엄청나게 지금 도망갔대요. 우리나라도 많이 도망갔다는데 중국은 엄청나게 도망갔대요. 왜 그러죠? 왜 그래요? 사회주의 경제는 돈을 벌 수 없는 나라예요. 그래서 이 소득주도 성장은 뭘로 바꿔야 돼요? 우리 기본 자본주의로 다시 바꿔가야 되고 정부는 최소한의 어떻게든지 기업을 살려서 더더욱 돈을 벌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되는 것이 경제예요. 그걸 지금 잘못하고 있으니까 어렵게 만들어진 거죠. 경제는 자꾸만 하강 국면을 가고 있잖아요. 그죠? 자, 또 갑니다. 두 번째로 네, 백억 자산가님 어서 오시고요. 이게 뭐요? 삼양식품. 꾸준히 들고 가면 좋은 일. 여러분이 주식은 어떻게 됐든 간에 재테크의 최고의 수단입니다. 적은 돈으로 돈 벌 수 있는 재테크 최고의 수단이 주식시장이에요. 주식시장은 무조건 돈을 벌어야 돼요. 이 그 어떤 것보다 돈을 벌 수 있는 길은 주식시장뿐이 없는 거예요. 그죠? 있어요? 땅을 하려고 그러면 돈이 많은 돈이 있어야 기본으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적은 돈으로 어렵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채권 투자합니까? 펀드 가입합니까? 여러분이 좋은 주식을 여러분이 스스로 펀드를 만들면 되잖아요. 포트폴리오를 짜로 여러분의 펀드를 만들면 되잖아요. 그러면 이기는 길이에요. 제가 아까도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고용을 들고 가서, 아니 얘를 사서 지금까지 꾸준히 들고 가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아니 그 뭐 가난한 동, 동국제약을 사서 지금까지 돈도 되게 많아. 아, 동국제약을 사서 지금까지 그냥 들고 갔으면 무슨 일이요? 얘가 돈을 까먹냐고. 이제 박스권에서 도달했으니까 박스권을 돌파하면 또 좋은 일이 또 생기겠죠. 여러분이 돈을 어떻게 들고 가냐에 따라서 내가 일일이 이거 대응할까요? 쫓아다니면서 매수해서 엄청나게 부자 됐을까요?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해요. 하루에 1%씩만 먹으면 1년이면 240% 다 부자 된다. 과연 그럴까요? 그걸 믿어야 될까요? 하루에 100만 원씩, 그죠? 하루에 100만 원씩 벌어서 한 달에 1000만 원씩 벌어주겠습니다. 잘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직장 다니는 사람이 할 수 있어요? 못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좋은 종목 사서 묻어야죠. 누구 말대로, 혹자의 말대로 좋은 주식을 사서 어떻게 해요? 밥 먹듯이 사서 밥 안 먹냐? 내일도 먹고 모레도 먹고 그저 죽을 때까지 먹고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좋은 주식을 사서 묻으면 돈이 되는 거잖아요. 저는 지금까지 똑같은 얘기를 반복합니다. 그죠? 좋은 주식을 사서 떨어지면 어때요? 또 가지요. 시간여행을 하는데 시간여행은 안 하려고 그래요. 우리 유리원들은 실제 질문을 해봅니다. 본인들이 주식을 사서 몇 년 들고 갈 수 있습니까? 에이, 저는 못 들고 가요. 그러면 숫자를 써보세요. 1년이면 1,
2년이면 2, 3이면 3 한번 써보세요. 어떤 사람이 저한테 제가 10년 동안 삼성전자를 사갖고 왔는데 예, 20년 됐다고 그러나요? 예, 2700% 났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도 한번 눌러보시죠. 난 주식 사서 3년을 보유할 수 있다. 3. 난 1년도 못 보유한다. 1. 그죠? 아니면 난 5년도 보유할 수 있다. 5. 여러분 한번 눌러보세요. 부자 되기 싫은 사람은 빨리빨리 파시고요. 부자 되고 싶은 사람은 좋은 종목을 샀으면 꾸준히 들고 가면 알아서 기업이 돈 벌 때 부자로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공부가 필요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공부가 필요한 거예요. 좋은 주식을 사라 그러면요, 꼭 급등주 부실 종목 사가지고 얻어 터지고 오면 전문가님 나 이번에 7500 날렸습니다. 단타 치다가. 안타깝죠, 저는요. 좋은 기업을 사서 꾸준히 들고 가면 알아서 지가 돈 벌어주는데 못해요. 두 번째, 야 이씨 너무 많이 했다. 두 번째, 투자 대상을 생각한 종목에서 사는 시기를 중시하라. 그죠? 100억 자산을 10년 들고 갈 수 있어요? 좋은 기업을 사세요. 돈 버는 기업을 사시라는 거예요. 개인 투자자들은 기업의 안정성, 수익성, 성장성은 외면한 채 오로지 주가가 단기에 폭등할 수 있는 주식만 찾는 반면에 부자 투자자들은 수익성이 높은 배당을 지급할 정도의 수익성이 높은 주식을 투자 대상으로 보면서 언제 사느냐가 관심이 더 많아요. 언제 살 것인가 이거에 관심이 더 많은데 투자자들은 급등 나가면 쫓아가려고 합니다. 개인 투자자는 종목 연구도 없어요. 매수하고는 주가가 매수 단가를 하락하면 그때서야 부랴부랴 왜 종목이 하락하는 거지? 연구에 들어갑니다. 그죠? 떨어지면 연구를 해요. 사기 전에 연구를 해야 되는데 떨어지면 연구한다니까요. 내 종목이 왜 안 가는 거지? 기업 분석은 들여다보지도 않고요. 내 종목이 왜 안 가는 거지? 그리고 그 다음에 연구를 해요. 그러면 이길까요? 절까요? 종목 추천단을 해달라고 그러면서 급등할 종목만 매수하려고 애쓰는 데 반해 부자 투자자들은 추천 종목을 묻고도 언제 사면 좋을지 사는 시기에 신경을 쓰더라는 거예요. 부자주는 주로 지키는 투자라는 반해서 개인 투자자는 버는 데 신경을 써요. 진짜 중요합니다. 부자들은 돈을 지키는 데 신경을 써요. 그런데 개인 투자자들은 버는 데 신경 쓴다는 거죠. 다르지요. 왜 그럴까요? 돈을 벌어보는 방법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증시에서는 머리보다 그래서 엉덩이가 돈을 벌어준다는 말을 많이 격언으로 쓰죠. 앙드레 코스톨라니도 뭐라 그러죠? 머리보단 엉덩이가 돈을 벌어준다. 엉덩이 붙이면 떼지 마! 그죠? 그만큼 뭐다? 인내심이 필요하다. 자, 인내심이 없이 이거 갈 수 있을까요? 아유, 전문가님, 안 가는 것 같아요. 빨리 가는 종목으로 바꿀까요? 아유, 전문가님, 안 가는 것 같아요. 징그러요. 아이씨, 뭐, 가지도 않는 종목. 가지도 않아. 징그러. 안 가는 것 같아. 지금 어떻게 됐나요? 뭐라 그런지 알아요? 전문가님 안 가는 것 같아요. 아유 지루해 이런 거. 아유 또 떨어져요. 전문가님 잘라버릴까요? 다른 종목으로 옮겨갈까요? 아 좋은 종목인데 왜 그래? 좋은 일 벌어져. 아 이게 인도에다 K9 자주포를 갖다가 생산 뭐 판매하고 그다음에 뭐 폴란드에도 그죠? 그 뭐요? 팔고 이 좋은 일이 벌어질 거야. 인도에도 팔고 영국도 살라고 지금 그런데 그죠? 새로 생산하려니 기술 개발 생산하려니 돈이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걸고 야 한국의 K9 자주포 정말 좋대. 야 그거나 사자. 아직 결정 안 된 겁니다. 뉴스가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그럼 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아 이걸 타고서는 엄청 좋아해. 누가 일본에 아니 인도의 모디 총리가 파키스탄하고 하도 싸움질을 하니까 저놈들 아주 그냥 내가 박살내기 위해서라도 그죠? 국지전을 자꾸 하니까 아 우리 한국에서 무기 사오자. 무기 사다 놓고 비행기까지 살라고 그러니까 러시아에서 태클을 걸었어요. 푸친이 직접 전해서 모디 총리야 당신네들 말이야 한국 거 사기만 해 그냥 아주 그냥
니네 미그 29기 다 부품 공급 안할 거야. 아, 진짜 이걸 사야 돼 말아야 돼. 정말 미치겠네.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저 같아도 제가 지도자라면 정말 참 몰래 사긴 사야 되는데 말이야. 이거 몰래 살 수도 없고 말이야. 한국에 무기가 좋다는데 저거 사야 되는데 참. 그죠? 아, 협박을 가야 부품 안 준대. 아, 그럼 우리 비행기 뜨지도 못하면 저이 파키스탄한테 맨날 얻어 터질 텐데 어떡하냐? 아, 이 K9 자주포탄하고 너무 좋아서 흡족했대잖아요. 이게 뭐예요? 좋은 일 벌어질 겁니다. 좋은 일 벌어질 겁니다. 가만히 들고 가세요. 그랬더니 이렇게 올라가니까 그때서야. 아, 또 이게 또 왕창 떨어지니까 전문가님 큰일 났어요. 뭔일 벌어진 것 같아요. 잘라야 돼요. 그래서 아니요. 괜찮아요. 그죠? 아마 저점 깨지 않을 거예요. 장난칠 거예요. 그죠? 그랬더니 오늘 또 올라가면서 얘들아, 나 장난쳤어. 공매도 쳤나 보죠. 그랬더니 유리원들이 아이고 저것들 또 장난치네. 투자자 장기 투자는 이런 거예요. 아이 그러니까 딱 보면서 큰 손들이 장난치는구나. 그죠? 장대음복 만들고 장난치는구나. 그럼 왜또 올린 거예요? 기업이 뭐 다른 일 벌어졌나요? 무슨 일이 벌어졌나요? 그러니까 들고 갔더니 아 이제 수익이 나서 쭉 들고 가니까 아 전문가님 괜히 걱정했잖아. 요걸 못 참는다는 거죠. 오래 기다릴수록 누운 만큼 가리라. 차트 기법에서 뭐죠? 누운 만큼 가리라. 그럼 누웠으니까 누운 만큼 가겠지 뭐. 그걸 믿고 한번 들고 가보는 거죠. 그랬더니 수익이 점점 커지더라. 이게 뭐예요? 엉덩이를 깔았으면 이때 붙이고 나면 안 떨어져야 되잖아요. 실패 경험이 많은 투자자일수록 성공한 사람들의 은밀한 노하우를 동경하게 된다. 아, 나만 모르는 비밀이 있을 거야. 그죠? 나만 모르는 저 사람은 엄청난 비밀이 있을 거야. 있긴 뭐가 있어? 좋은 기업을 매수해서 들고 간 것뿐이죠. 그죠? 탐욕과 게으름, 수학적인 무지갑이자는 패자의 법칙이다. 시스템이 좋다고 해서 항상 플러스가 나는 건 아니다. 전문가조차도 단기적으로 실상은 마이너스가 수두룩하다. 알렉산더 앤더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개인 투자가 빠지기 쉬운 신화. 첫 번째, 자신의 신화로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이 성공한다는 잘못된 믿음으로 매매 비밀을 알려고 애쓴다. 그죠? 나만 모르는 비밀이 있을 거다. 두 번째, 저자본의 신화로 큰 돈을 투자했으면 성공했을 텐데 나는 투자금이 적으니까 원망하면서 살아남으려면 손실 관리가 중요하다. 나 돈이 적어서 돈을 못 벌었습니다. 그것이 뭐요? 알렉산더가 개인 투자자가 빠지기 위한 신화래요. 빠지기 쉬운 신화. 세 번째, 자동 매매 시스템만 있으면 돈을 벌어주므로 그러한 장치가 있을 것이라고 착각한다. 우리 유료원들도 시스템 매매를 하지만 자동 매매로 딱딱 매수해서 어떻게 달고 떨어지면 돌고 다돈 벌어줄 거다? 착각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 뭐하냐? 수학적 무지가 빚어낸 패자의 법칙이다. 시장은 항상 변하면서 자동 매매 시스템을 무력화시킨다. 매매 시스템으로 돈을 번 사람들은 그것을 판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주시장에서 돈을 왕창 그죠? 왕창 돈을 잃고 나면 무슨 일이 벌어지죠? 사무실에 찾아옵니다. 뭘 들고 와요? 시스템 개발했다고. 시스템 개발했다고 200만 원에 사래요. 일주일간 실험을 해보고 이 시스템이 좋으면 돈을 지불하시죠. 야, 그렇게 시스템이 좋으면 네가 돈 벌지 여기다 왜 팔고 앉아있냐? 저도 2003년인가 실제로 사무실에 찾아온 시스템 들고 와서 컴퓨터에 깔고 그거로다 돈을 번대요. 그래서 제가 야, 그거 볼 거면 대신증권 망해야 돼, 이거. 그죠? 그 시스템이 돈벌것 같은 대신증권도 망해야 되고, 증권사 다 망해야 돼요. 그럼, 돈을 잃은 사람은 그것이 만약에 비밀이라는 것도 200만 원 주고 삽니다. 돈 봅니까? 결국은 시스템을 팔아먹은 사람만 돈을 버는 거예요. 정말로,
시스템이 유효하다면 그것을 팔 이유가 전혀 없다. 그죠? 아, 내가 그 시스템 갖고 엄청나게 돈을 벌지. 누구한테 팔 거예요, 그걸 바보같이. 비밀을 알고 있는데 돈을 무진장 벌지. 그리고 내 직계 가족만 줄 거 아니에요. 야, 이거 갖고 돈 벌어. 너 부자 만들어 줄 테니까 다른 거 하지 마. 이거 갖고 부자 만들라고. 그잖아요. 똑똑 증시는 똑똑한 사람이 돈을 많이 벌 것 같은 곳입니다. 그러나 멘사협회 회원도 수익률이 형편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머리가 나빠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뭐가 나빠서 그렇죠? 좋은 주식을 샀다 하더라도 인내심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아, 그러면 재무분석 잘하는 공인의 계사 돈을 무조건 볼 거 아니에요? 천만에요. 공인의 계사도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참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돈을 못 벌어요. 그래서 많은 투자자들은 숫자와 전문 용어, 복잡한 그래프, 뭐 그저 보조 지표 있는 대로 다 깔고 다섯 개씩 깔고 그저 여기다 뭐 어떻게 해서 그런 사람이 돈을 볼까요? 예? 아니죠. 그럼 주식도는 학력이 있어야 돈을 번다는 편견부터 버려라. 버핏의 말처럼 최소한 수학적 지식과 인내심 그리고 근면성만 갖추면 누구나 성공 법칙을 따라갈 수 있다. 주식 투자는 과학이 아니라 뭐다? 예술이기 때문이다. 종합예술이라고 그러죠.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좋은 주식을 들고 가야 돼요. 그것이 이기는 투자예요. 아,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냐? 신라젠, 아이고, 바이오주 고점 논란이 있는데 여기 가서 매수해요. 더 간다고, 뭐 30만원 간대나? 아니, 이렇게 많이 올라간 적에서 1000몇%가 올라간 종목을 30만원도 사서 고점 매수. 한 번쯤은 업황이 어떻게 될지 고점 여부를 한번 봤으면 크게 여기서 사서 그냥 폭락하니까 다 손절해버리고. 또 뭐요? 네이처셀, 매수는 항상 바닥에서 얼마만큼 상승했는지 고민하는 거지. 내가 산 매수가에 여러분이 매물되는 순간 여러분은 망할 투자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저점에서 차트가 얼마나 올라왔느냐 이걸 생각해야 되는데 매수가만 생각해요. 매수가. 나 매수가가 4만 5천 원이니까 더 갈 거야.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매수하는 순간 매수가는 버려야 됩니다. 주가가 바닥에서 크게 상승했어도 더 간다는 추천 말 한마디에 그러면 접근형만 보내면 되는데 있는 대로 질러요. 가만히 있어봐. 내 HSL에 뭐 이게 개발되면 어떻게 되고 앞으로 뭐 어떤 일이 벌어져서 이것이 돈이 얼마나 될 거고 뭐. 아, 그렇게 잘하면 자기가 하지. 그죠? 아, 내가 있는 대로 다 몽땅 투자하고 돈 벌어서 아, 은퇴했어. 주식 뭐 그거 간단해. 전문가도 무진장 돈 벌었어. 그죠? 이 얘기를 해야 되나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아, 글쎄 저걸 믿을 수 있어. 글쎄 초코병만 한번 내보내보지. 아, 그랬더니 떨어지기 시작해. 아유, 안 되겠다. 저건 뭔가가 이상이 있는데. 아, 그랬더니 악재가 나오는 거. 아유, 아니면 다를까. 주가 조작했대. 야, 그러니까 그냥 팍락해서. 여기다가 1억을 갖다가 이 꼭대기 가서 1억을 몰빵해가지고 다 까먹고 지금 뭐 1000만원도 안 남았어. 1000만원이 뭐예요? 왜 그런 현상이에요? 공부를 안 해서 그래요. 주식, 삼성중공업, 아이고, 이놈은 떨어지니까 본전심지에 13번을 매매했어. 계속 떨어질 때마다 더 산 거예요. 본전 찾으려고. 예? 주가는 펀더멘털이 좋아지는 건 생각도 안 해요. 이 기업이 업황이 중국으로 넘어가서 힘들 거다. 그랬는데 그냥 줄기차게 사는 거예요. 예? 현대중공업 똑같았어요. 근데 이건 뭐죠? 삼성전기. 주가가 크게 상승한 경고를 급등했으니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여기 가서 또 추천이 나왔어. 그죠? 추천받으면 비중을 급격하게 담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전문가가 추천하면 여기다 이따 몰빵을 질르려고 그래. 실제로 많은 전문가들이 막 질르라고 그러죠. 질러서 진짜 그렇게 많이 벌어요?
주가가 하락하자 본전 찾을 심산으로 쉴새 없이 그냥 1년 동안 뭐죠? 또 사고 따서 그냥 있는 대로 돈을 갖다 계속 샀다는 거예요. 공부가 안 돼 있으니까. 시가지게 가계직으로 계속 산. 우리 유리원이 실제로 그랬습니다. 제 방에 지금 계신데 안타깝게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사는 방법을 몰라서 떨어질 때마다 계속 산. 얼마나 샀는지 상상이 안 된대. 말을 안 해. 창피해가지고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아, 한번 사보자 그랬으면 샀으면 적당한 양을 사보고 기다려보는 거죠. 그때 계속 떨어지면 안 사잖아요. 그럼 돌았을 때 사면 되잖아요. 추가 매수하는 경우는 이렇게 추세전환할 때 사는 거예요. 왜 본전을 찾으려고 자꾸 더 사냐고. 손실이 눈덩이처럼 커지니까 이제 여기쯤 와면 어떻게 돼요? 항복해서 잘라버립니다. 실제로 그랬습니다. 잘라버린다니까요. 추천하면, 추천해서 떨어지면 자꾸 더 사다가 실제로, 그래서 블루컴도 엄청나게 해요. 그죠? 또, 이거 뭐예요? AI 비트 똑같이. 여기서 또 간다고, 하, 상한가 간다고 이 종목, 나만 아는 호재가 있다고 또 가서 질러요. 떨어지니까, 50% 떨어지니까 어때요? 안 되겠다 싶어서 또 물타기를 했죠. 전문가님, 나 5천만 원 날라갔어요. 왜요? 아휴, 물타기까지 했거든요. 아니, 부실 종목을 왜 물타기를 해요? 그랬더니, 아, 부실 종목이에요. 아, 추천준대요. 아, 추천주 나는 아는 바 없습니다. 템플턴, 뭐 템플턴 추천주라고 그럼 다 갑니까? 그러니까 그럴 때 여러분이 분할 매수해서 안 좋은 종목은 사지 말아야 되죠. 일단 기업이 기본 돈을 못 버는 기업은 사지 말라는 거예요. 집 팔아서 사래? 전세 빼서 사래? 돈 부자 만든다고. 뭘 부자 만들어? 전부 깡통으로 만드는 거죠. 부실 기업. 그럼 어떻게 됐어요? 관리 종목으로 넘어갔죠. 돈 못 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서 돈을 못 벌면 안 사야 되는 거잖아요. 이런 걸 하나도 안 배우고 그냥 투자하겠다고요? 관리 종목 넘어가죠. 얼마나 떨어지는 거예요, 지금. 516원. 또 급등 나온다고 좋아할 거예요? 이런 종목만 추천해서 급등 상한가 나오면 또 되게 좋아요. 에휴. 그래서 KR모터스 추천했다가 어떤 분은, 예? 이게 무슨 종목입니까? 돈도 못 버는데. 오토바이가 팔려야 말이지. 예? 오토바이가 안 팔리니까 돈을 못 버니까 500원짜리 주식이 돼버렸잖아요. 이 대폭락이 나왔잖아요. 거기다 감자까지. 돈 다 잃어버리는 거지. 뭐. 다 이 부실 종목을 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좋은 종목 사면 얘가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이렇게 떨어졌다도 다시, 어떻게 해요? 떨어졌다도 다시 올라가죠. 이 부실 종목이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최소한 여러분이 기업을 매수할 때 좋은 기업을 매수해야 된다. 세 번째 가기 전에 노래 한 곡 듣고 어느 틈에 순식간에 한 시간 반이 지나갔네요.